그 가을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탈모의 계절이다. 탈모 계절이 맞아요. 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가을에 조금 더 빠져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 뭐 나무들도 낙엽이래 우르르 떨어지죠. 떨어지죠. 사람 털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동물들도 털갈이를 하듯이 사람도 합니까? 예 합니다. 아...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쩐지 요즘 조금 더 빠지더라. 요거는 좀 정상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아, 아 다행이네. 네. 아니 뭐 사실 탈모는 시대를 뭐 진짜 불문하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한 조사에 따르면 병적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 해 24만 명. 네. 예. 네. 이게 이제 그 중에 20대부터 40대까지가 62.7%. 아 젊은 분들 많아. 상당히 젊은 분들이 이게 좀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스트레스 풀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탈모가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맞아요. 우리 원형 탈모라잖아요. 미용실 맞아요. 가면 이렇게 빵꾸 나는 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상관없습니다. 결혼도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트레스는 없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는 스트레스. 언제 하는 스트레스? 아니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너무 오래 지금 발표가 일찍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안 하기로 한 거야. 왜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봤을 때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입니다.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탈모는 그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생리적인 탈모.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정상적인 탈모예요. 그래서 우리 두피 속에 모낭이라고 모발을 생성하는 자그마한 모발 공장이 있어요. 얘도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 쓰면 얘도 쉬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때는 모발을 툭 뱉어내요. 그러고 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거든요. 이게 생리적 탈모.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하루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이런 생리적 탈모는 뭐 0가닥에서 하루도 안 빠진 날도 있고 100가닥, 200가닥 요까지는 그게 걱정할 거는 생리적인 탈모다. 생리적인 탈모. 100가닥에서 200가닥까지는 생리적인 탈모. 너무 놀라지 마라. 괜찮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들짝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노화로 인한 탈모가 있어요. 있죠. 네. 네. 이 노화로 인한 탈모는 뭐 세월이라 선생님도 곧 경험하실 거고. 네네네.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서서히 저도 이제.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이게 그 작은 자기님은 굉장히 좀 핸섬하시지만은 나이가 들면 왜 웃었지? 누가 웃으세요?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가을에 이제 나이에 들어서면 다 비슷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귀염으로 승부. 아, 귀염으로 승부. 갑자기 선생님 무슨 귀염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무슨 질문인데 이렇게 답이 나는지 모르겠지. 아니 어쨌든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흐름했다. 신기했다. 갑자기 귀염으로 승부해야 돼. 갑자기 난 왜 선생님 나오셔 귀염으로 승부를 봐. 노화의 끝은 귀염으로. 귀염이다. 아 그렇죠. 예, 귀염. 그러니까 친근함. 예. 친근함.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요건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유전 탈모. 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봐요. 거의 방문하시는 분 90%. 그게 가장 우리가 이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 이 유전적인 탈모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돼요? 네. 유전 탈모는 특히 20, 30대 젊은 유전 탈모. 이게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변화 너무 커요. 맞아요.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거 뭐 도봉산도 아니고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진 않거든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거 유전적인 걸 얘기하셨으니까 네. 두 분 다 탈모가 없으시다, 부모님께서. 네. 그러면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은 물려받지 않는 겁니까? 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주 숱이 많고 그러시더라도 두 집안 중에 한 분이라도 탈모와 관련된 그 유전 형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무조건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이게 또 갖고만 있다고 해서 탈모가 되진 않아요. 예. 유전적인 거는 물려받지만 예. 그게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안 되느냐는 예, 달라요. 그 위에 때 조상님들 중에 유전자를 어느 정도 갖고 계셨는데 운 좋게 이분이나 그 윗대나 발현이 되지 않은 거죠. 완전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엔 탈모 없어. 근데 사실은 있었던 거죠. DNA가. 근데 이 친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된다면 이분한테는 탈모가 오죠. 그래서 뭐 한 대 거르니 두 대 거르니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야말로 케바케.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선생님이랑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유전적 탈모가 살짝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뭐 아버지가 보시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좀 있으시니까. 아, 탈모가 있으시니까. 근데 딱 선생님이 제 거 보시더니 세호 씨는 저를 만날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약간 좀 제가 요즘에 아, 근데 이제 이건 노화에 오는 노화에 오는 예. 건지 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애둘러서 아, 관심사가 좀 서로 달라서 네, 네. 네, 형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만났거든요. 네. 한 1년 정도 됐는데 유전 탈모는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진 않아요. 아주 이거 얘도 속도가 굉장히 슬로우 템포예요. 느립니까? 예, 지루박 템포거든요. 아 근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빠르게 네. 좀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근데 제가요 작년에 선생님 만난 이후로 자신 있게 머리를 좀 길렀거든요. 근데 머리를 기르니까 짧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잘 안 보였는데 네, 머리를 기르니까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느낌상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백가닥이 떨어져도 짧은 머리들은 괜찮은데 환자분들이 수채가 꽉 막혀요. 머리를 감으면. 근데 꺼내서 헤아려보면 별 안 돼요. 긴 머리 여성인 경우. 그리고 우리 세훈이 같은 경우에 머리 자체가 개수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대신에 좀 얇으시죠.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런 머리, 모질을 갖고 계신 분은 네네. 모질이가 아니라 네. 모질을 갖고 계신 오해하실까? 아 그렇죠. 오해할까 봐. 네, 오해할까. 아, 모질이가 아니라. 아 우리 조셉이 또 이런 단어에 네. 네. 약간의 자기치심이 있어서 네. 모질이 하는데 그렇지. 모해질. 모해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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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으신 분은. 머리를 좀 길게 하시면은 풀이 확 죽어요. 아~ 그러니까 볼륨이 없죠. 더 내가 없나? 내가 더 많이 줄었나? 이렇게 좀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보면 그래도 재석이 형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척 봐도 아주 좋고 뭐. 또래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보통 파나. 머리 저 가발 썼어? 머리 저 가발 썼어? 제가 이 전체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때로는 근데 가끔 가다가 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르신들 뵈잖아요. 한 80 넘으신 어르신들 수북하신 분들 보면 아니 진짜 가끔 가끔이죠. 아니 진짜 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 그분들은 이게 타고나신 거죠? 타고난 거예요. 그건 어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도 두 번 심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오 굉장히 선생님은 시술을 누가 다른 분이 해주시겠죠? 예, 제가 이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저희 집안이 탈모 명문가 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탈모 명문가요? 예, 저희 아버님 쪽이 완전히 그 볼링공, 볼링장 가면 다 그렇게 세팅돼 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저도, 아버님 쪽이요? 예, 그래갖고 저희 고모님들. 도 보면 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남자, 여자 가리잖아요. 탈모 유전자는 남녀 모두 그렇군요. 공격을 하는데 나타나는 형태가 조금은 달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 이마선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헤어라인이 올라가거나 M자 탈모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대문자 M자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살짝 숙여보시면. 이 가르마가 열려 있잖아요. 네, 네. 가르마를 중심으로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싹 벌어지는데 재밌는 게 남자는 M자 올라갈 때 모낭을 죽이면서 모낭을 킬링시키면서 깨끗하게 밀려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모낭이 죽진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가늘어지세요. 아, 모발이 가늘어지는 예, 모낭이 점점 위축된다.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니까 나오는 모발도 점점 얇아지죠. 네. 헤어스타일을 못하고 두피가 많이 희게 비쳐 보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머님들이 우리 그 따님들 키울 때 초등학교 가서 막 이렇게 머리를 착 묶어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쫙 짜매가지고 그럼 눈이 이렇게 착 올라가게 그러면 모낭이 당기겠죠. 그렇죠. 그럼 뭐 조금은 괜찮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모낭도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아... 그런 모발이 점점 얇아지다가 없어져요. 견인성 탈모래가지고 이게 좀 더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인이 되었을 때 한 1, 2cm 정도 싹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직접적인 뭐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이 공장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평소에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